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이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유다,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그 밤에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배반, 부인, 도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3년 동안에 쌓았던 모든 아름다운 생을 실패자, 루저라는 낙인으로 전락하게 된 셈이죠.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꼬리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루저가 되었죠. 마가복음 14장 잠깐 읽어드릴게요. 53절에서 54절.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 틀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친 그 밤에 왜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을까? 따라가지만 않았어도 하녀를 만날 일도, 그리고 부인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저는 그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약속대로 그 실패한 제자들 앞에 약속대로 먼저 가서 나타나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특별히 다가가서 그의 등을 두드리며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의 눈을 맞추며 세 번이나 물어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예, 너 절대 나를 안 버린다고 큰소리쳤던 그 말 후회하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내 마음, 너의 그 통곡을 알아. 괜찮아, 넌 꼭 내 뜻을 이뤄줄 거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정말 사랑하지? 예, 너 그 밤에 너무너무 두려웠지?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너는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단다. 이제 한 번만 더 물을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정말 사랑하지? 알아, 나도 알아. 그 밤에 멀찌감치 따라온 내 발걸음, 그 사랑을 나도 알아. 이제 일어나서 내 꿈을 향해 나아가자.
허물 많은 베드로. 그 실수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특별한 다독임을 받았고, 예수님이 처음 그를 불렀을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트라우마에 갇혀서 평생을 지냈을 수 있는 베드로는 그 실수 때문에, 아니 그 실수 덕분에 예수님이 붙여주셨던 별명 베드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 각자의 눈을 쳐다보며 더할 수 없이 간곡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근심을 모두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어쩜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죄, 허물, 실수, 약함, 트라우마, 잘못된 선택, 어떤 것이 있나 돌아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이 묶여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토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만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